그랑 여기도 파예요. 파 파가 이렇게 있어요. 파 주렁주렁 달렸고요. 저쪽에 옆에는요 뭐냐면요 여기는 마늘이에요. 마늘 이제 싹이요 저렇게 저렇게 났어요. 싹이 엄청 많이 났죠. 아, 싹이 엄청 엄청 크게 났어요. 많이 났죠. 싹이 되게 많이 났어요. 이제 싹이 이제 진짜 머리를 내밀어서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머리가 나왔죠. 이렇게 머리가 나왔답니다. 저기까지 엄청 멀리까지 있죠. 이렇게 이게 마늘이에요. 다 마늘 마늘이 우리 건강에 좋은 마늘 많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쁘죠 마늘. 맛있게 먹겠어요. 마늘이 너무너무 잘 났어요. 이뻐요. 이거는요 헛개나무예요. 간에 좋다는 헛개나무. 이렇게 나무에 있는 거 이렇게 주워서 헛개나무를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말라가지고 이제 이거를 저기 한약방이나 이런 데 갖다가 파는 거예요. 이 헛개나무를 그러면 한약방이나 이런 데서 삽니다. 이거를 다 팔고 이게 남았나 봐요. 그래서 헛개나무 이렇게 많죠. 헛개나무가 간에 술 많이 드신 분들 특히 그렇게 좋다 그러네요. 헛개나무 헛개나무가 이게 간 해독에는 그만이라고 그러죠. 헛개나무 술 많이 드시는 분들 헛개나무 드시면 간에 해독도 되고요.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헛개나무 간에 좋은 헛개나무입니다. 매화꽃 매실꽃이에요. 밭에 있는 매실꽃. 아, 꽃이 엄청 이쁘게 자랐죠? 세상에 너무 이뻐요. 꽃은 다 이쁜데 이렇게 하얗게 몽실몽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진짜 더 이쁘네요. 몽실몽실몽실몽실 이뻐요. 너무 이쁘답니다. 부렁부렁부렁 몽실몽실 되게 이쁘게 났어요. 몽실몽실 예뻐요. 아 이쁘다. 이쁘죠. 아 이뻐요. 아 진짜 이쁘죠. 아 너무 예뻐요. 여기 세상에 묵고 살겠다고 여기 보이죠? 아, 꿀단지 꽃에 꿀 걷고 있나봐요. 벌이 열심히 지금 수확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이쁘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그래 막 열심히 꿀을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네요. 벌이 아유 세상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식을 아이고 벌꿀 꿀 먹이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네요.